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죠? 거리엔 햇빛이 쨍해서 좋긴 한데 많이 더워서 솜부채라도 하면서 걸어 다녀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양막 그늘이라도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일단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더군요. 오늘 아침엔 어떤 분이 잘 익어 보이는 수박 덩어리를 들고 가시는데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하더군요.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 수박을 가져가서 점심때쯤 아주 더울 때 깨서 드실 거라 생각하니 많이 부럽던데요. 그래서 그 대신으로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사서 들고 출근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저녁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늘의 소설은 조경란 작가의 단편 소설 식물들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담백하고 고백적인 문체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담담한 문체에 비해 무언가 내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사색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감상하시면서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물들 조경란. 몇 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 번째 연애도 실패로 끝났으며 6개월간의 무직 상태를 끝내고 다시 자리를 옮긴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여동생은 제부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고 나는 왼쪽 눈 밑에 거무스름한 기미가 낀 것을 발견해야 했다. 10년 동안 살던 집을 줄여 이사도 했다. 도덕경인가 논어의 어느 구절처럼 인생의 기복에 그저 의연하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물러남이 있을 때 새로 들어옴이 있다고 버릇처럼 읊조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예순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단둘이 단조로운 일상을 거듭하고 있었다. 길쭉한 그릇에 들어가면 길쭉해지고 동그란 그릇에 들어가면 동그래지고 추우면 굳고 더우면 풀어지고 뜨거우면 날아가는 물처럼 살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차츰 터득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33살을 63살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금요일 밤, 9시 뉴스가 끝난 시각에 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이 한상미의 고모라고 밝혔다. 한상미? 한상미가 누구인가? 모친은 말을 잃고 멍하니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나를 불안한 눈빛으로 건너다 보았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모친은 밤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고는 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용으로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제야 모친은 굼뜨게 몸을 움직여 방을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전화를 걸어온 여인이 안타깝다는 듯 말을 더듬거렸다. 여인의 불규칙한 호흡을 귓결로 느끼면서 재빨리 머릿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저 당산동에 살았던 그애 말이에요. 아, 한상미. 귀가 번쩍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 애의 이름이 한상미라는 건 도무지 생경스러웠지만 아무튼 더디게나마 기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산동이라는 지명 때문이었다. 내가 29부터 31살까지 근무했던 직장이 있던 곳이다.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회사 홍보부에 근무하면서 자사품 광고 카피를 쓰기도 하고 격월간으로 사보를 만들기도 했다. 한상미와의 인연도 그 회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자가 왜 나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을까? 나는 모친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 손으로 슬쩍 방문을 밀어버렸다. 갑자기 한기가 느껴지도록 사위가 고요해졌다. 고요 속으로 여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벌어진 꽃잎이 다치듯 어쩐지 내 귀는 스르르 말리는 것만 같았다.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인은 마지막으로 영안실 위치를 알려주고는 다시 한번 확인할 겨를도 없이 툭 수화기를 놓았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의무였기라도 하던 말이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년 전에 만났을 때가 12살이었을 것이다. 그새 14살로 자란 한상미가 오늘, 그러니까 1월 1일에 일출을 보기 위해 찾아간 정동진역 철로변에서 기차에 받쳐 즉사했다. 소지품이라고는 달랑 일기나 메모를 적어놓던 작은 수첩뿐이라고 했다. 몇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한상미의 고모라는 여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돌연한 죽음을 알린 것은 하등 이상할 게 없었다. 내게 기이하게까지 느껴진 점은 그 여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한상미가 내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정말이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애는 내게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상민은 지난 몇 년 동안이나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애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애는 나의 가족도 아니었으며 친구나 멀고먼 친지도 아니었다. 내 뒤에 혹은 내 앞에는 어쩌면 탄생보다 더 많은 죽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태연했다. 내가 궁금한 건 한상미라는 여자애가 어째서 지금껏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한동안 고막을 바늘로 찔러대는 듯한 기계음 소리를 견디고 있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화 옆에 놓인 탁상용 달력을 바라보았다. 1월 1일, 금요일이었다. 신정휴가는 아직도 나흘이나 더 남아있는 셈이었다. 날짜를 짚어보다가 나는 그만 불쾌해지고 말았다. 새해 들어 첫 전화가 이런 종류일 것이라니. 오래전 헤어진 옛 애인의 전화도 아니고 이국 땅으로 떠난 여동생의 전화나 하다못해 직장 동료의 전화도 아니고 정말이지 불쾌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한상미, 14살의 그 애는 왜 내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가? 모친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나서 찬물을 두 잔이나 연거푸 마셨다. 두 개나 되는 현관문 고리를 단단히 잠그고 나서 거실 커튼을 치고 이를 닦았다. 나는 태연을 가장하고 싶었다. 어쩌자고 그 토끼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다. 자정이 넘어서였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토끼풀은 아직 책갈피나 낡은 수첩 속 어딘가에 끼워져 있을 것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수첩을 바꾸면서도 왠지 선뜻 투명 비닐로 코팅된 토끼풀을 버릴 수가 없어 번번이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그것을 받고 나서 한동안 수첩 맨 앞장에 끼워 간직했더랬다. 나는 곧 누렇게 변색되어 버린 토끼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아야 해. 최면을 걸듯 내가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모친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신 커피 때문일 것이다.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으로 이국 장림 가수의 노래가 두 번 되풀이 흘러다녔다. 나는 이불을 끌어내리며 그의 불을 켜고 말았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철진한 낡은 수첩 몇 권을 들추어 보았다. 코스메틱에 근무했을 연도일 게 분명한 수첩 맨 앞장에 투명 테이프로 토끼풀이 고정되어 있었다.
코팅이 되어 있긴 했으나 플립은 내 손에 처음 전달되었을 적부터 누런 빛깔을 띠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더욱 변색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네 개의 이파리는 서로 포개어져 있어 마치 볼록볼록한 하나의 이파리처럼 보였다. 무명실 굵기 정도의 줄기는 10cm쯤 돼 보이게 길었다. 토끼풀은 그 애, 그러니까 한상미가 내게 보내온 선물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내 이름과 함께 회사 주소로 우송되어 왔었다.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가. 서랍 속과 수첩 갈피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편지는 보이지 않았다. 편지는 한번 읽고 나자마자 휴지통으로 던져 넣었을지도 모른다. 귀퉁이를 맞춰가며 반듯하게 접은 편지 안에 이 토끼풀이 들어있었다. 언니, 그 애는 나를 그렇게 호칭했다. 집 뒤편 언덕배기에서 토끼풀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 풀잎들 속에 네 잎이 달린 토끼풀을 찾아냈다. 그 애는 제 손으로 투명 비닐 속에 풀잎을 넣고는 다리미로 살짝 문질렀다. 서툴은 다리미 솜씨 때문에 왼손 약지 손가락을 조금 대기도 했다고 씌어 있었다. 이걸 언니에게 보냅니다. 라고 덧붙였다. 몇 줄도 채 안 되는 간략한 편지였다고 기억된다. 그리고 또 무슨 글자가 있었던가. 수줍다는 듯 한상미라는 제 이름을 끝에 적어놓았었지. 외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얄팍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발송인의 이름이 낯설어 의아해했던 게 떠오른다.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혀놓지 않았더라면 끝내 한상미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 짧은 편지를 읽고 웃었다. 그래서 편지를 구겨 곧 휴지통에 던져놓고 몇 년 동안이나 그 풀잎을 간직했을 것이다. 나는 곤혹스러웠을 테고 문득문득 한상미라는 소녀가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애에게 그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다. 담당을 맡고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막 코스메틱 홍보부로 옮겨온 터였다. 이직을 하는 직원이 내게 업무를 인계했다. 그 중에 한상미에 관한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홍보와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10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회사가 위치한 그 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서너 명에게 송금을 하게 되었다. 명단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내주었다. 시위를 다투는 몇몇 기한을 올린 후에 명단에 들어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 서너 명에게 각각 5만 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물론 한상미에게도 말이다. 명단에 속한 아이들은 대개 부모가 없거나 집을 나갔거나 달린 동생들이 많거나 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드물었다. 한상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술 취한 아버지가 뺑소니 차에 치여 죽자 어머니는 두 달을 견디다 가출해버렸다. 간신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한상미에게는 월세 단칸방과 세 명의 동생들이 남겨졌다. 가까운 곳에 고모가 살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속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 애는 세상에 많고 많은 소녀 가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그 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5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다. 그런데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불현듯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그것도 새해가 막 시작된 참에. 고통이나 불행은 의지와도 같은 것이어서 나는 두통약을 삼키고 잠에 빠져들듯 머릿속을 맑게 비우기로 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그 애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한상미를 아주 잊은 줄 알았다.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나에게
모친은 어딜 가는 거냐고 물었다. 출근하는 아침마다 모친은 대문 앞까지 나와 나를 배웅하고는 하였다. 회사로도 하루에 꼭 한두 번씩 전화를 걸곤 했다. 별다른 용건이 있을 턱이 없었다. 때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상냥하게 모친의 전화를 받으려 애썼다. 그 모두가 아버지가 죽고 여동생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부터 생긴 버릇이었다. 모친은 하루 종일 불안해했고 내가 퇴근한 후에라야 간신히 안도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모친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회식 자리도 피했고 저녁 약속도 만들지 않았다. 저녁이면 모친과 함께 오래 산 부부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고 밤늦도록 텔레비전을 보았다. 안방에 이부자리를 봐주어도 모친은 한사코 꾸벅꾸벅 졸면서 텔레비전에 눈을 던지고 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곤란을 겪게 될 터였다. 몇 년 사이에 흰 머리카락이 더더욱 성성해지고 있는 6순의 모친은 차라리 7순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모친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어딜 갈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문득 현관문을 나서면서 소금을 준비해두라고 말했다. 괜한 말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이미 뱉어버린 뒤였다. 모친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다. 이번엔 또 누구냐? 나는 죽을 사람은 자다가도 죽는다는 말을 하려다가 모친의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모친은 결코 이해하려 들지 않을 터이다. 얼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변명을 하고는 이내 대문을 빠져나왔다. 정동진에서 죽은 한상미의 시신은 당산동의 한 쇠락한 병원에 안치되어 있었다. 단지 사고였고 그 누구도 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들쩍지근한 육개장 냄새가 밴 실내 안에서 한상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사진 속에서 그 애 목덜미의 주름과 왼쪽 귀 옆으로 뻗친 머리카락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약간 웃어 보였다. 얼굴 근육은 석고를 칠한 것 같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서너 명의 조문객들과 내게 전화를 걸었을 법한 중년 여자가 허탈한 얼굴을 한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중년 여자에게 내 이름을 말했다. 그녀는 마치 내가 한상미의 오랜 친구라도 되는 듯 금세 눈시울을 붉혔다. 눈 밑과 양쪽 귀 언저리에 기미 자국이 번져 있기 때문인지 몹시도 비난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얼굴이란 참 묘한 데가 있다. 슬쩍 그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감이 잡히기도 하니까 말이다. 한상미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애의 눈동자만큼은 달걀 흰자처럼 맑고 깨끗했다. 실핏줄 하나 터져 있지 않았었다. 그랬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상미 고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상민은 일출을 보기 위해 1월 1일 아침에 기차를 탔다고 했다. 어제는 서울에도 안개가 깊었더랬다. 9시 뉴스에서 정동진 역으로 일출을 찾아간 수많은 인파를 보았었다. 그러나 사고 소식은 없었다. 결국 한상민은 짙은 안개 때문에 일출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혼잡한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혼자 철로를 서성거리다가 기차에 바친 것이다. 고모라는 여자가 말을 이었다. 기관사가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렸지만 웬일인지 한상민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철로 한가운데 꼼짝도 않고 서 있더라고 했다. 커브길이었고 기관사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문득 한상미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도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다. 기관사는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미동도 않던 한상미가 바다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기관사는 눈을 감았다.
기차가 지나갔다. 한상민은 철로변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휙 튕겨져 나갔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았다. 한상미의 고모는 어깨를 주워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상미는 일출도 보지 못한 채 그 바다 앞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이곳까지 찾아온 나 자신에게 차츰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애가 어떻게 죽었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렇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나는 여기까지 오고 말았을까? 그 여자애와 나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한 번 만났을 뿐이다. 중년 여자에게 등을 돌리고 나서 다시 한상미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그 애는 아직도 웃고만 있었다. 가방에서 포장된 곶감 한 상자를 꺼냈다. 버스를 타기 전 시장통을 지나면서 불쑥 과일 가게에 들어가서 곶감 한 상자를 샀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한상미에 관한 한 아직도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것을 흰 국화권 옆 한상미의 사진 앞에 가만히 밀어두었다. 영정 앞에 놓인 여덟 개들이 곶감 한 상자는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꽃감은 그 애와 나의 약속이었다. 영안실을 나와 곧 버스를 탔다. 아마도 집으로 가는 버스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데나 내려 거리를 걸어 다녔다. 신정 연휴 때문인지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들은 대부분 철시되어 있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찬바람이 목덜미를 휘감았다. 현관을 들어서면 모치는 굵은 소금을 내 어깨며 등덜미를 향해 세 번 뿌려댈 것이다. 그렇게 홀령의 그림자를 털어버릴 것이다. 모치는 소금 종지를 한 손에 쥔 채 내가 귀가할 때까지 현관 앞을 마냥 서성거릴지도 모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길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어느 모퉁이로 접어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들이 한없이 이어져 있었다. 종아리가 아려울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래도 웃고 있던 한상미의 얼굴은 떨쳐지지가 않았다. 어쩌면 나는 2년 전 그 애를 만났던 과거를 향해 그렇게 걷고 있는지도 몰랐다. 1996년 그해 여름과 가을, 서른을 막 넘기고 있었고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던 연애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렸다. 때로는 샤워를 한답시고 남자가 금방 들어갔다 나온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똥냄새를 맡아야 할 적도 있었다. 사랑에 관한 남다른 환상도 없었건만 그럴 적마다 왠지 쓸쓸해지는 느낌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충분히 길들여졌다는 일종의 오만이 생겨날 때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된 연인들의 싸움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해이며 착각이었는가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서로 너무 깊은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는 그런 사소한 이유로 말이다. 전문직도 아니었으므로 변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직장에 그저 아침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이면 퇴근하는 단조로운 생활이 이어졌다. 친구들은 애를 낳고 집을 장만했다. 여동생은 결혼해서 집을 떠나갔다. 누군가는 공부하러 외국으로 떠났으며 또 누군가는 교통사고며 췌장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다. 돌잔치와 영안실을 드나들었다.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에 줄을 그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하나뿐이었다. 자동차를 살까 하다가 면허증을 얻기까지 절차가 번거로워 그것도 그만두고 말았다. 토요일 오후면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했다. 어두운 지하 영화관에 들어가 마른 오징어를 지 씹으며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다.
때로 술을 마시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첩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그쪽에서 전화를 받는 기척이 들려오면 곧장 끊어버리고는 하였다. 나는 나이 조울증에 가까운 감정의 내압을 견디기 힘들었다. 날카로운 신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고름처럼 툭 터져나올 때도 있었다. 누구의 염려나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나마 가깝던 몇몇 사람들과도 소원해졌으며 가족들과도 서먹해졌다. 회사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모든 것에 게으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계절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도로와 보도 사이에 길게 뻗어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긴 외투를 입은 채 거리를 지나다녔다. 나는 이틀째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던 광고용 신제품 설명서 위에 수성펜을 던져두고 좀 더 가까이 창 쪽으로 다가갔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다니.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계절을 그대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도로로 말린 나뭇잎 몇 개가 희뿌연 대기 속으로 표현이 나부꼈다. 고개를 돌려 내 책상을 바라보았다. 달력에는 굵은 고딕체로 1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씌어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는 언제 꺼내 입은 것인지도 모를 겨자색 바바리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쓰고 있던 신제품 설명서는 20대 여성들을 겨냥한 겨울용 기초 화장품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까닭없이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미뤄두고 있던 업무를 처리하고자 책상 위에 널려있던 서류들이며 파일들을 정리했다. 그 중에 10대 소년 소녀 가장돕기 서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느새 세 달이나 밀려 있었다. 나는 이 행사를 담당하고 있던 당산구청 가정복지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로운 명단을 추가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사이에 송금해주고 있던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지는 않나 싶어서였다. 집을 옮겨 해당 거주 지역을 떠나거나 더러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이 있기도 했다. 이따금씩 명단을 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주기로 했다. 며칠 뒤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온 나는 가정복지과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명단을 팩스로 넣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다. 한상미라는 아이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몇 달째 송금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다. 가을 내내 날씨가 흐렸고 비가 자주 내렸다. 그러다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한겨울 날씨를 방불케 하는 날도 있었다. 이상기온 탓이라고 했다. 가을은 너무도 짧았다. 그 가을 동안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자동차 학원에 다녔다. 나에게는 적금 통장 이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두 번 실패한 끝에 실기시험에 합격했다. 겨울 코트를 처음 꺼내 입은 날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병가를 내고 혼자 병원에 가서 소파 수술을 받았다. 나흘을 앓고 일어난 다음 날 장안동에가 흰색 소형 중고 자동차를 샀다. 이미 주행 거리가 7만 킬로도 넘는 그 중고차를 끌고 도시 곳곳이며 교외로 질주했다. 나는 속도를 즐겼다. 몇 번쯤 과속운전으로 경고를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혼잡한 톨게이트만 빠져나가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다.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붙자 경기도 일대는 물론이거니와 퇴근 후 동해나 장생포, 전북 완주까지 달려갔다가 밤새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왔다. 일직선으로 뻗은 캄캄한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의 쾌감에 중독되었다. 핸들을 붙잡고
소실점으로만 보이는 앞을 내다볼 때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면 그뿐이었다. 차체가 뒤집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과속으로 자동차를 몰아댔다. 비좁은 자동차 안에서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새벽마다 완주한 마라토너처럼 진땀을 흘리며 잠을 잤고 다음 날이면 정확히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다. 수면이나 식사, 휴식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생활 시간들이 줄어들었다. 체중이 떨어지고 기미가 늘어갔다. 그러다가 나는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년소녀 가장돕기의 새로운 명단을 팩스로 받은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참이었다. 직원은 한상미라는 아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세세한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아이가 간 고아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이유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에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러고도 나는 여전히 자동차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속도에 빠져들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도, 사람도, 쏟아지는 흰 눈도, 그리고 아무 때나 불쑥 도로로 뛰어드는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들도. 그 무렵 속도는 나의 신앙이었다. 두 마리의 개를 치워 죽인 후에 나는 한상미가 거주하고 있는 고아원을 찾아갔다. 이미 깊은 겨울이었고 그 애가 당산동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고아원은 회사에서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강화도 운용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널찍한 마당을 가로지르며 여러 개의 주홍빛 빨랫줄이 늘어져 있었다. 이마가 따끔거릴 정도로 햇볕이 좋은 날이었다. 관리실 문을 열었다. 고아원 소장인 듯한 사내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우뚝 서서 한상미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상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객 일지에 서명한 지 10여 분 뒤였다. 오셨군요. 감청색 스웨터에 두꺼운 모직 바지를 입은 한상미가 문을 열고 나에게 말했다. 너 혹시 날 기다렸던 거니? 하마터면 그렇게 물어볼 뻔했다. 그러니까 한상미는 그때껏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그 애를 노려보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였다. 저녁 9시까지 귀소시켜야 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하루가 아니라 겨우 6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어디론가 잠깐 사라졌다 나타난 한상민은 두툼한 점퍼를 입고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숙고한 듯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보조석에 올라앉았다. 12살짜리 계집아이의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퍽이나 유유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다. 속도를 내서 외길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는 그 애도 나도 몰랐다. 한참을 그렇게 더 달렸다. 오줌이 마려워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애는 누구인가? 머리를 흔들어대며 속도를 높였다.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오줌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자동차는 굉음을 쏟아내며 급정거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었니? 추궁하는 듯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나는 단지 그 애의 말을 놓쳐 질문을 하려던 것뿐이었는데 그 애가 가만히 차 문을 열고 차도로 내려섰다. 마른 억새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상미가 오줌을 누는 동안 나는 비상등을 켜놓는 것도 잊은 채 핸들에 머리를 파묻고 앉아있었다. 차라리 저대로 멀리 사라져 주었으면.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너를 이곳에 보낸 건 내가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기어이 고개를 들고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나는 혼자 달렸다. 트럭과 승용차를 번갈아 추월해가면서 멀리 멀리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외길을 벗어나 300여 미터를 더 달리다가 급기야 핸들을 꺾고 말았다. 뒤차와 앞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려댔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상민은 내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팔을 뻗어 자동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애가 나를 향해 스적스적 걸어왔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없니? 괜찮아, 말해봐. 내 음성은 약간 누그러져 있었다. 한상민은 여전히 고개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 애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숱돼 보이기는 했지만 역시 미간 사이나 입술 언저리에 희미한 음영이 드리워진 얼굴이었다. 문득 다리미에 대었다는 왼손 약지 손가락을 보고 싶었으나 그 애는 두 손 다 꽉 모두어 주고 있었다. 선녀한 그 애의 이마께에 눈을 주며 대답을 기다렸다. 없어요, 그런 것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한상미가 대꾸했다. 괜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이를테면 배고프지 않느냐, 잠시 쉬었다 갈까, 그것도 아니면 히터를 더 올릴까 하는 등등의 대수롭지도 않은 질문들 말이다. 한상민은 배고프지도 춥지도 않다고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적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힐 줄 아는 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덜 피곤하다고 느꼈다. 그 애를 첫 대면한 순간부터 왠지 피곤함을 느끼고 있던 터이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를 몰았다. 동생들은 안양에 위치한 아동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얼마 전 뿔뿔이 흩어져 지방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고모가 있긴 했지만 역시 생활이 어려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쯤은 이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상미의 말을 막지 않았다. 어쩐지 한번 가로막으면 다시는 입을 열 것 같지 않아서였다. 한상민은 자동차를 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니, 자신은 자동차가 싫다고 했다. 걸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묻기도 했다. 나는 하마터면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다. 그 애는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었다. 청소부였던 한상민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한상미의 어머니는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서 그 애의 목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렇다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떠냐고 묻고 싶었으나 역시 입을 다물고 앉아 운전하는 것에 열중했다. 차를 산 이후 옆좌석에 누군가를 태우고 달리기는 처음이었다. 신경이 쓰였고 집중이 되지 않아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그 애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심하게 헐떡거리는 앞가슴을 견눈질하며 한상미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속도를 약간 줄였다. 속도는 80까지 내려갔다. 숲을 보여줄게. 소나무가 많아. 무서울 정도로 말이야. 아마 무서워서 내 팔을 꼭 잡게 될 거야. 그 말은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그날에 관해서라면 기이한 꿈 한편을 꾸었다고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애를 찾아서 강화도까지 찾아간 행위의 정당성도 그러했으며 우리가 찾아간 장소까지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나는 처음에 그 애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갈 작정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숲을 보여줄게 라고 말을 꺼낸 걸 보면 말이다. 그곳은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였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애를 만나자마자 나는 뭔지 모르게 조급해졌고 안타까워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장에 붙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고통일 수도 있을 터이고 어떤 이에게는 타인의 지위나 자리가 고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나에게는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상미라는 여자애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운전대를 꼭 잡고 페달을 밟고 있던 나는 한사코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 어서 저녁이 내려와
그 애를 강화도 고아원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원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상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입 다물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만 있었다. 나는 속도를 더 높였다.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 감상에 빠지지 말자. 나는 속으로 웅얼거렸다. 집으로 그 애를 데려가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낸들 우리가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노모에게 그 애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다. 그저 그 애에게 적당한 가격의 식사를 사주고 밤 9시 전에만 고아원으로 데려다주면 그뿐이었다. 정말로 그뿐이었다. 나는 다시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집 앞을 지나쳐 부각 터널로 진입했다. 부각산 왼쪽 끝자락에 휴일 아침이면 가끔 산책을 나가곤 하던 숲이 있었다. 한 번도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한상미와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주변에 적당히 식사를 해결할 만한 식당도 있다. 눈 감고도 갈 만한 그곳을 두 눈을 부릅뜨며 차를 몰았다. 산책로를 지나 100여 미터쯤 올라가면 소나무 숲이 이어졌다. 비좁은 길 양쪽으로 이어진 키 큰 소나무들이 허공에서 타원형을 그리며 흡사 소나무 동굴을 연상케 하였다. 인적이 뜸했고 한밤에 차를 몰고 그곳을 지나갈라 치면 등줄기가 오싹해지곤 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금방이라도 소나무들이 덮쳐 나를 짓누를 것만 같았다. 그랬기 때문에 즐겨 그 길을 찾았다. 그 순간적인 생의 공포와 두려움이란. 늘상 가던 그 길을 왜 나는 한상미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일까? 어쩌면 정말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찾던 소나무 숲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저도 모르게 변명하는 어투가 되었다. 한상미가 말쑥한 얼굴로 나를 돌아다 보았다.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애의 말에 무턱대고 고개를 끄덕여 댔다. 그래, 다시 돌아가면 되지. 차를 돌려 산 입구로 내려갔다가 산책로 부근에서 푯말을 보며 거슬러 올라갔다. 그래도 내가 찾던 무섭도록 울창한 소나무 숲은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듯 철조망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위는 이미 어둑해진 뒤였다.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었다. 초행길도 아니고 정말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법한 길이었는데 캄캄한 저녁이었고 비록 차 안이긴 했지만 깊은 산 중에는 우리 두 사람뿐이었다. 어깨가 으스스 떨리고 있었다. 너 무섭지 않니? 여느 때처럼의 혼잣말이 아니라 나는 분명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들을 하면서 나는 다소 어색해했다. 길을 잘못 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는 소나무 숲이 아니라 이 산에서 처음 보는 듯한 철조망들이 가로놓여 있을까? 가쁜 숨이 터져나왔다. 어딘가 있겠지요? 아니면 숲이 잠깐 어딜 다니러 간 것이거나. 차를 돌리기 위해 백미러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에게 한상미가 말했다. 너 참 유치한 말도 다 하는구나. 차를 돌리며 속으로 불퉁하게 말했다. 그 애는 캄캄한 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성 싶었다. 너무도 태연해 보였다. 숲을 찾지 못한 나는 혼자서 안달하고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후진한 채 산 아래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도로로 차를 진입시키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한상미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숲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가까운 식당에 차를 주차시키고 안전벨트를 풀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한상미는 조금 걷고 싶다고 말했다.
밥을 먹는 동안 별말을 하지 않아 나를 곤혹스럽게 했던 터라 나는 쉽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우리는 식당 골목을 지나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 애는 천천히 아주 느린 속도로 걸었다. 그새 7시가 지나고 있었다. 9시까지 강화도에 도착하려면 곧 서둘러 출발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보조를 맞춰 그 애를 따라 걸었다. 갑자기 그 애가 걸음을 멈추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저거 먹고 싶어요. 그의 눈길이 간 곳을 쳐다보았다. 리어커 위에는 곶감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으나 얼른 그의 팔을 붙잡고 리어커 쪽으로 다가갔다. 그 애가 곶감 한 상자를 집어드는 동안 나는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열고 나서야 1,000원짜리며 10,000원짜리가 한 장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갑 속에는 10만원권 수표 두 장만 달랑 들어있었다.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하고 이서하는 게 번거로워 저녁 식사값은 카드로 계산했었다. 난감한 일이었다. 곶감 한 상자 값은 겨우 3,500원이었다. 노점상 주인은 수표를 꺼내는 나를 보더니 난색을 표하며 잔돈 없느냐고 물었다. 주머니까지 뒤져본 내가 고개를 흔들자 한상민은 슬그머니 곶감을 리어커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한상민을 쳐다보았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 애에게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 애가 내 팔짱을 끼며 걸음을 돌려세웠다. 자동차 안에 잔돈이 있을지도 몰라. 이따가 차 타고 와서 다시 사줄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꼭 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뭔가... 다음에 만나면 그때 사주면 되잖아요, 언니. 나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있는 낯선 여자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애는 내 시선을 비켜 네온이 휘황한 맞은편 거리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다음에 만나면. 한상미의 그 말이 부메랑처럼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내 가슴 속으로 휙 되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성난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헤어졌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나는 곧 직장을 옮겼고 한상미라는 여자애를 잊어버렸다. 아니, 아주 이따금씩은 그 애가 보내준 토끼풀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어렴풋이 떠올릴 때도 있긴 했었다. 그때만 해도 다시 한상미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해고당했다. 실질상의 명분은 권고 휴직이었지만 그건 이미 해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었다. 신정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한 날이었다. 내 책상은 이미 어디론가 치워져 있었다. 남아있게 된 다른 직원들이 우울한 얼굴로 다가와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다음엔 누구 차례야? 나는 농담처럼 말하고는 등을 돌렸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환한 아침 햇살이 얼굴로 떨어져 내렸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느낌이었다. 순간적인 생의 공포가 옆구리께로 몰려들었다. 모친께 내가 해고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의 생활비는 내 월급이 전부였다. 그런 까닭이 아니었다고 해도 해고당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6개월간 무직 상태에 있었을 때 모친은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며 포스터며 불법 스티커 따위를 떼어내는 노동을 했다.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물칠을 해가며 포스터를 떼내고 있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었다. 나는 모친의 뒷모습을 보며 굴욕을 느꼈다. 며칠 후에 조건도 안 맞는 직장에 입사했다.
지금 또다시 관절염에 시달리는 모친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침잠이 없는 모친은 식사 전까지 안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경을 외우며 염주를 굴렸다. 동쪽으로 난 안방 창을 향해 오체투지를 하기도 했다. 이미 아버지가 사고당해 세상을 떠났고 빚을 청산하느라 집까지 줄인 마당에 모친은 또 무엇을 위해 기원하는가? 나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기원은 늘 외면당하는 법이다. 모친은 이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나는 아침마다 모친의 불경 소리에 잠을 깨곤 하였다. 해고된 이후에도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면 집에서 나왔다. 실직당한 가장처럼 거리를 배회하거나 여전히 자동차를 끌고 서울 인근을 헤매고 다녔다. 때로 순환선 지하철을 타고 1,000원짜리 한 장에 판다는 옷걸이와 전자 계산기며 앨범 같은 것들을 사들이기도 했다. 모두 내게는 소용에 닿지 않는 물건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거리를 서성거리는 것을 오랫동안 목도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귀가할 짐마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모친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자정이 넘도록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눈을 떠보면 새벽이었고 방 안엔 텔레비전 화면만 환하게 밝혀져 있기도 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력감과 만성적인 우울이 깊어졌다. 해고를 당해서도 달마다 갖가지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 것이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걸려올 터이다.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은 언제 받게 될지 기약도 없었다. 적금을 해약했다. 그 돈의 일부로 모친께 생활비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나는 우유도 끊지 않았고 신문도 날마다 받아보았다. 자동차를 팔아치우지도 않았다. 오기도 아니었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모든 절차가 성가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건만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내 삶에 대해 긴장하고 다소 비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늙은 모친과 나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음력설이 지나고 달이 바뀌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를 깨운 것은 악몽도 아니었고 늘상 귀를 어지럽히던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기운이었고 예감에 가까웠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이불을 젖히며 스르르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내 발치에는 이미 그 애, 한상미가 앉아 있었다. 그 애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 밤처럼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타인의 죽음에 관한 소식에 전혀 충격받지 않는 나 자신의 무감각함에 대해 놀랐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 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한상미의 얼굴은 색소 결핍증에 걸린 사람처럼 희디희었다. 드러난 목이며 양쪽 속눈썹까지도. 곶감을 사오셨더군요. 틀림없는 한상미의 목소리였다. 비로소 나는 조금씩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먹고 싶어 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날 약속했었고. 거기까지 오실 줄 몰랐어요. 네가 날 불렀던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랬어요. 너무 쓸쓸할까봐.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정말 지난달에 죽은 게 확실한가? 나는 한상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문해 보았다. 그렇지만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 귀 속으로는 벽시계 추의 움직임 소리며 새벽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불자동차 소리까지 확연히 들려오고 있었다. 방문을 조금 연다면 모친의 가늘게 코 고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꿈이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꿈이 아니면 어떤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 여자애를 만나고 있는데.
너 그곳에서 심심하진 않니? 무턱대고 아무 소리나 내뱉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애가 홀연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조바심 때문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좀 더 그 애와 함께 있고 싶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곳엔 나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가끔씩 숲에도 놀러 가고요. 숲이라고? 네, 언니도 한번 다녀갔었잖아요. 그때 햄버거 먹는 거 봤어요. 해고당하고 거리를 한참 방황하던 그 즈음에 소나무 숲에 한번 간 적이 있었다. 한상미와 함께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온 후 처음 나선 길이었다. 소나무 숲은 동굴 같은 길을 만들며 울창하게 서 있었다. 여전히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무섬증을 느꼈고 두렵기까지 했다. 공포가 엄습하는 소나무 숲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우유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산 식은 햄버거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때 한상미가 나를 보고 있었다니. 혹 그 애는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처럼 눈썹까지 새하얀 얼굴을 하고서 말이다. 햄버거를 씹으면서 나는 한상미와 함께 왔을 때 내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 똑같은 표지판을 보고 똑같은 길을 보고 올라갔다. 한데도 그때 앞만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소나무 숲이 예전처럼 늘어져 있었던 것이다. 햄버거를 다 먹고 우유팩을 구기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가 그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럴 도리밖에 달리 무슨 생각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길을 되짚어 내려오면서 고개를 한번 돌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뒷유리창에는 멀어지는 숲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새 몇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내쳐 길을 달려 내려왔다. 그때 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가 바로 이 아이였을까. 가끔, 아주 가끔씩 놀러와도 돼요? 한상미가 물었다. 대꾸 없이 가만히 손을 뻗어 그 애의 팔을 붙잡았다. 종이 한 장 정도의 질량밖에 느껴지지 않는 무게였다. 그 가벼운 무게 때문에 그제야 나는 그 애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니?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피곤해요. 우리 그만 자요, 언니. 그래, 이리 와 누워.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그 애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한상미가 내 옆에 가만히 누웠다. 내 모친이 그랬던 것처럼 꼼꼼히 이불 귀를 여미어 주었다. 잘 자요. 그 애가 눈 감은 채 말했다. 그래, 너도 잘 자. 나는 미미한 한상미의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날짜를 짚어보다가 그만 가슴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어제는 한상미가 죽은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이다. 49제라면 그 애의 첫 제삿날인 셈이지 않은가. 안방에서는 모친이 불경 외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드실거리고 있었고 콩나물국 냄새가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여느 날과 같은 아침이었다. 7시가 되면 자몽정이 울릴 터이고 나는 얼굴을 씻고 집을 나가야 했다. 꿈을 꾼 게 틀림없어. 다짐받듯 커다란 목청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불을 개려다 말고 손을 멈칫하고 말았다. 내 옆자리. 그러니까 어젯밤 한상미가 누웠던 그 자리에 토끼풀 한 잎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서웠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벌써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정갈하게 세수를 한 모친이 염주를 굴리고 있다가 나를 돌아다 봤다. 나는 도로 방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토끼풀은 여전히 한상미가 누워있던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라는 생각 따위는 이제 하지 않았다.
분명히 꿈을 꾼 게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있었다. 나는 토끼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가라. 아주 멀리 가버려라. 그렇게 속삭이면서 토끼풀을 창문 밖으로 휙 던졌다. 그것은 죽은 한상미의 영혼이었을까? 아니면 반짝거리며 떨어지는 내 눈물이었을까? 나는 설핏 희리 흰 작은 새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푸득거리며 솟구쳐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 읽기 전에 서두에서 제가 담담하고 고백적인 문체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가 한상미라는 고아 여자아이를 내세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자신은 시집간 동생과도 단절이 되었고, 또 연인과도 헤어짐으로써 단절이 되고, 또 회사로부터도 단절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한 단절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그런 현 상황을 한상미라는 여자아이에게 투영하여 좀 더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상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떠나버리고 동생들은 각각 고아원으로 흩어짐으로써 완전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단절이죠. 그래서 화자는 한상미를 만나는 것이 왠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좀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말을 한번 붙이더라도 나도 모르게 퉁명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상미를 보면 자신을 보는 것 같고,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한상미처럼 고립되어 있고 인생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선 죽은 한상미를 자기 옆자리에 누이며 같이 잠이 들면서 자신이 곧 한상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현실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인식 위에서 더 자유롭게 자신을 풀어놓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표현으로 토끼풀을 날려보내죠. 그리고 나는 작은 새 한 마리가 허공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문장으로 자신이 비로소 비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나름대로 제가 이 소설을 읽고서 해석한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인간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 불행하더라도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좋은 소설 한 편을 감상하시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조경란 작가의 단편소설 식물들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